정부가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는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소득 수준을 3구간에 나눠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구간 1단계의 경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소득 2구간에 속한 청년은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합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 3단계는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합니다.